네, 안녕하세요. 열린학원 수호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수호쌤의 이거나와 운전고 1학년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보고 오셨죠? 여러분들 바로 시작하면 여기 영상 틀자마자 바로 문제가 한 문제 빵 하고 나왔을 겁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쉽지 않죠? 여러분들 쉽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 운전고잖아요. 운전고다 보니까 선생님 이제 한 3개월을 다 분석을 합니다. 다 분석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전고만큼은 이런 문제들까지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4강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함께 보시죠.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문제 한번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실수 ABXY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는 4고요 AX의 제곱 플러스 BY의 제곱은 6이고요 AX의 세제곱 플러스 BY의 세제곱은 10이고 계속 증가하네. 4제곱이야 5제곱 뭐 얼마 이거 구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의 유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문제 긴 거 어렵대. 문제 긴 거 어려울 수 있어. 두 번째 문제 짧은 거 어렵대. 네 별로 없대. 뭐 쓸 게 없대. 세 번째 숫자가 없는 거 못 풀겠대. 문자가 되게 많아서 못 풀겠대. 네 번째 숫자 없는 거 적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야? 다 어렵다는 얘기야. 그죠? 봐봐. 얘는 자연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문자가 너무 많아. A, B도 있는데 X, Y도 있고 4제곱, 5제곱까지 보다. 근데 우리는 딱 하나만 잡아요. 어? 2제곱이 되려면 여기다 X 하나 더 곱해야 되겠네. 그거 하나에서 시작을 합시다. 딴 건 모르겠어. 난 딴 건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에서 시작할게요. 그래서 AX 플러스 BY에다가 선생님이 X 플러스 Y를 한번 곱해볼게요. 왜? 우리가 알고도 이렇게 곱해야지. AX의 제곱.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게 하나 나오니까. 나 모르겠어. 전체적인 구도가 잡히면 좋겠으나, 모든 문제가 다 전체적으로 구도를 잡고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일단 가야지. 플러스, BY의 제곱도 나오겠죠. 근데 모두 나와요? AXY도 나오고, BXY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XY도 나올 거고 BXY도 나올 거니까 우리 한 번에 그냥 묶어버릴까요? 여러분들 귀찮으니까 그냥 요거를 이렇게 넣지 않고요 그냥 XY로 묶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하고 딱 나오겠죠. 근데 이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자고요. 얘가 몇이래요? 얘가 6일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몇이래요? 얘가 4일입니다. 모르겠어. 일단 키핑. 근데 나는 또 한 가지를 더 가려고 보니까 AX의 제곱에다가 BY의 제곱 거기에다 또 X 플러스 Y를 곱해볼까? 그러면 뭐가 나오니까? 또 AX의 세제곱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 나오니까 일단 한번 써볼게요. 난 모르겠어. AX의 세제곱, BY의 세제곱이 나올 거고, 요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또 뭘로 묶을 수 있냐면, 봐봐. AX제곱 Y, BXY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또 뭘로 묶을 수 있어? XY로 묶을 수 있어. 딱 전개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해보니까 여기는 AX 플러스 BY만 나와요. 어? 보던 게 하나가 더 나왔네. 얘가 몇이었어? 얘가 6이었고요. 얘가 10이래요. 근데 우리는 얘도 알아. 얘가 얼마라는 거? 얘가 4라는 거. 뭔가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그러면 나올 것 같으면 한 번 더 해보자. 나올 것 같으면 한 번 더 해보면 AX의 세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BY의 세제곱
거기다가 x 플러스 y 한 번만 더 해볼게. 그 얘 곱하면 ax의 4제곱 by의 4제곱도 나오겠지만 얘 해서 ax 세제곱 y 나가볼 거고 bxy의 세제곱도 나올 거야. 그러면 또 xy로 묶어준다라면 xy로 묶어준다라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ax의 제곱이 나올 거고요. 얘는 by의 제곱이 나겠죠. 시작이 뭐냐면 x 플러스 y라는 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한 개는 나온다는 데서 출발한 거야. 해보겠습니다. 얘가 몇이에요? 얘가 10이 되죠. 얘가 몇이에요? 얘가 18이에요. 그리고 얘는 몇이에요? 얘는 여기 있잖아요. 이게 6이 돼요. 선생님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5제곱이 나올 것 같아요. 나와. 해봐. 한 번 더 해볼게요. ax의 4제곱 플러스 by의 4제곱에다가 x 플러스 y까지 해버릴게요. 그럼 얘는 ax의 5제곱이 나오고요. by의 5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얘인데 그걸 내가 xy로 묶어버리면 ax의 3제곱이 나오고 by의 3제곱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얘가 뭐예요? 얘가 18이고요. 얘가 10이고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는 K네. 그러면 나는 X 플러스 Y와 XY만 알면은 K값을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X 플러스 Y를 뭐 라지 A라고 한번 둘까? 그 다음에 XY를 라지 B라고 한번 둘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간 한번 찾아보자. X 플러스 Y 오겠죠. 그 다음에 XY 오겠죠. 그러면 이 식 한번 적어보자고. 이 식을 싹 하고 서면 6A. 그 다음에 얘는 10. 그 다음에 얘는 4B. 시간 많네. 그럼 또 하나의 시간 있으면 되겠네. 근데 그 또 하나의 식이 여기 있죠. 얘가 뭐야? 10A는 얘는 18. 그 다음에 얘는 6B. 팀 됐어요. AB 연립방정식 풀러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 나오겠네. 근데 끝. 야 봐봐.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왔겠니? 나는 예상했지. 왜 나는 잘하니까. 나는 예상했지. 근데 여러분들 예상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하는 얘기야. 시작하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된다는 거야. 맞죠? 그죠? 여기 이제 이 두 개 연립방정식 푸는 것만 남았네요. 그죠? 여기다 곱하기 몇을 할까요? 여기 곱하기 3을 할까요? B를 없애려고. 여기는 곱하기 2를 할까요?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되겠나? 요 식은 18A가 될 것이고 30이 되고 플러스 12B가 되겠죠. 요 식은 곱하기 2를 하니까 20A가 되고 얘는 36이 되고 얘는 플러스 12B가 되겠네. 그럼 두 식을 빼버려야 되겠네.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2A가 나올 것이고요. 얘를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래서 A는 몇이네? A는 3이네. A가 3이야. B는 몇 돼야 되겠나? B는 2가 돼야 되겠네요. 다 구했어. 얘가 3이야. 이게 3이야. 이게 몇이야? 이게 2야. 이제 우리가 구하는 K값은 끝난 거죠. 이제 답만 찾겠습니다. 여러분 곱해주면 이렇게 해놓고 곱하기 틀리면 난 몰라. 이건 니네 아세요. 난 분명히 맞췄어. 이 문제 나오면 진짜 얼마야? 좀 오버하는 감이 있는데 54가 되겠죠. 여기 K가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20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값은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예정에 얘는 K가 뭐야? 그래서 얘는 얼마나 나오더라? 34가 나와. 봐봐요. 여기 딱 문제를 접해보세요.
해우선, 접합우선, 어이씨 되게 복잡하다, 어려울 수 있겠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손을 못 대겠다,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포인트, 여기다가 x 플러스 y를 곱하면 얘가 나오겠네. 그 시작 하나인 거야. 그리고 쭉 내가 심해, 하나 더 하시면 그러면 저절로 해결되는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운정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운정보가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운정보 엄청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계산식 복잡한 거 분명히 나옵니다. 식 정리하는 연습하시고 반드시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소쌤의 이거나와 4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고요.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학원 소호였습니다.